종일 흐린 날씨에 숨통이 좀 트이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제인데요. 내일도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사이 전국에 1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와 호남부터 그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경 제주에는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남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